괜찮소? 아이고 이제 뭐 당장은 뭐 괜찮습니다. 아니요. 오늘 좀 아프니까 좀 잘생겼는데요? 오늘 제가 모르는 여자 게스트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아, 모르는 게스트요? 아니 그 왜 벌칙인데 모르는 게스트를 찾으신 거예요? 언제나 그래도 늘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있는지만 일단 언제 죽겠습니다. 아, 저 할 때 당근과 채찍 있었나요? 채찍밖에 없죠. 아니 뭐 당근을 기만한 채찍이 있었을 뿐이니까 뭔가 맡을 수 있는 뭐라 있는지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함. 나의 인생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없군요. 그래. 아니 그래. 네. 없으면 넣으려고 했지. 본인 오늘 넣으셔도 돼요. 네. 네. 본인의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주마등인가요? 살짝. 제가 아까 전에 아프다고 하셨을 때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오늘 마음까지 같이 아프면 최악의 하루가 되겠구나. 사람으로 우리 인간은 보통 도의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간단한 법률상에서도 진짜 배가 급한 사람이 휴게소까지 조금 과속하면 경찰이 또 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죠. 그 본인도 마찬가지야. 이게 끼리끼리 논다는 게 좋습니다. 중득. 제가 이제 옛날에 와라나님한테 좀 제안을 드린 적 있잖아요. 서로 컨텐츠를 짜서 2주마다 한 번씩 조직이 하자. 네 맞아요. 사실상 이게 좀 초석이 아니었을까. 결국 약간 그 대화에서 흐지부지 같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누가 먼저 시작하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컨텐츠를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조지는 생각밖에 안 나요. 아니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서로 너무 심하게 조지니까 제발 한번 봐줘. 다음에 너가 뭐 하든 할게. 일단 말해. 너무 힘들어서. 아니 쫀득쿤 PC 카톡장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톡방이 하나 있네요. 정확하게 목이 아픈 멤버 한 명 뺀 나머지 네 명의 멤버가 있는 단톡방이 보이네요. 버블을 했네요. 자 주인공 등장하십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들 반갑습니다. 익숙한 친구들이죠? 아니 멤버들을 비밀로 한대. 아 그래요? 근데 단톡방에 니네를 네 명이서 오키 오키 이런 데 있는 단톡방에 뭘 그렇게 못숨겨? 중득. 진짜 맵게. 혼자 걱정아. 무정자 임신이요? 아 저거. 아 무정자 임신이 아니라 무정란. 무정란 임신. 무정란이 인간한테도 적용돼요. 뭔 소리? 아 그러니까 너 상상 임신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서 말할 수가 없어. 이 방송에서 했잖아. 아 뭐 내 뭔데?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할게. 아 요즘 생리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산부인과를 갔다. 이게 그 착상이 됐던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착상이 그 수정이 됐다고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내가 그게 없는데? 그래서 아 이게 무정란 임신 같은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 뭐 자웅동체야? 아니 의사선생님한테 그걸 아니, 혹시 물어본 건 아니지? 아니, 제가 임신했다고요? 막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니지? 물어봤어요. 물어봤다고? 너 뭐 해마야? 그게 말이 되냐고 물어봤어. 그럴 수가 있냐고. 아 그래서 무정란 임신이 인간한테도 되나? 그 얘기를 좀 했었어. 아니 무정란 임신은 아무튼 뭔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약간 쌩을 보면 약간 네. 토룡 닮긴 했어. 토룡 아니 뭐예요? 저기 지렁이. 쌩얼 예쁜데? 구글에 김은별 쌩얼 쳐본다. 나 오늘도 쌩얼 방송하고 왔어. 네, 아 인면허처럼 생긴 게 있는데 진짜. 아 야 내 특이 들어가봐. 쌩얼 아닌데 진짜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겼지 싶은 거 있어. 아니 작가님 특이도 왜 제 얼굴 가지고 조리돌림하는 글이 올라와요? 아니 봐봐 사람 얼굴 이거 너무 비난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딨지? 아니 뭐 은별 비난양파 그런 거야? 봐봐 많아 감사합니다. 이거 좀 띄워주세요 여기서. 너무 궁금해. 뭔데 존나 궁금하네. 스타 사진이면 나 뭐 행사장 무대 위라서 그렇게 얼굴 관리 했을 텐데. 근데 진짜 개쩌는 게 여기서 그냥 웃경이야. 파이팅 넘친 게 보기 좋았다 이렇게 설명 쓰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와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고 했거든? 여기 그대로 써있어. 이게 씨발 와 어떻게 얼굴에 저렇게 완벽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저 아직도 기억나. 마른 모인데 마른 모? 주한 아나운서님이 그때 그러니까 캐스터님이 포장하시던 거 카메라에 잡히자마자 귀켰네. 자 일단은 오자마자 인중에 주먹을 꽂아주겠다. 와나라는 와 글씨 짱 넣었어.
펜을 특이하게 잡네. 오빠 고학력자. 좋아 좋아. 아니, 어. 그런 거 좋아. 내가 가르친 것들이 많아서 그래. 그래? 바로 딜 들어갔지. 어. 와는 네 글자에 벌써 딜이 다섯 개 들어갔어. 야 읽으시면 좀 되지. 아니 근데 펜을 되게 특이하게 잡아. 있는 컨텐츠. 딜이냐? 아니 여러분 아, 잠깐만. 이게 크기를 보면요, 아니, 이게 누나. 음악 전문 용어로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데크레센드라고 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짱구가 더 잘할 수 있대. 자, 원래 스키스 컨텐츠에서 뒤끝 없이 아, 이거 좀 강조해줘. 뒤끝에 쌍따... 뒤끝, 이거 별표 두 개 쳐서 뒤끝 없이 아니, 벌써 잠깐만 토할라 그러는데? 오늘 코가 넘어갔어요. 있었던 일을 일로 혼내지 않게 써줘야 돼. 단톡방에 실망이다 말하지 않고. 아 진짜로. 단톡방에 아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지 다 써드릴게요. 아 진짜 새벽에 전화하지 않고. 새벽 3시쯤에 얘들아 쓰지 않기. 아 진짜. 자리에 없는 원호한테 전화해서 삼키지 않고. 아 진짜로. 아, 얘들아 쓰지 않기. 오 잘한다. 얘들아 쓰지 않기. 잠깐 만날 수 있니 이런 거 하지 않아. 안기. 심지어 카페 부를 때도 보통 혼날 일들이 있어. 진님도. 아 진짜 이 진짜 카페 진짜. 새벽 카페는 새벽 카페는 너 잠깐 나와라. 진진이야 이거. 와서. 진짜 시간 잠깐 얘기 좀 하자. 눈물에 테라스 의자 있어. 지정석 있어. 아, 지정석 있어. 오케이. 거기서 죄송한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올 때까지. 야, 거기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은별아? 직원들도 우리를 알아. 아 맞다. 직원들 와버렸다. 직원들도 우리를 알아. 존나 무서워 거기가. 거기가 존나 무서워. 거기 눈물의 의자야. 눈물의 의자. 심지어 거기가 결제라면은 10%씩 적립이 되는데 지금 82,000. 와, 나 그 카페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알아? 딱 그 자동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아 황결님. 바로 포스에 찍어 그냥. 스토리 찡친으로 그 인싸 스토리 찐친으로 저 찐친으로 저격한 적 없어요. 찐친 저격 X 찐친 저격 하시면 제가 했지. 아니에요. 다크고릴라 계정에 사람들을 이렇게 멍청할까 열받는다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멍청할까. 자 일단은 자 오늘 있었던 콘텐츠 딱 끝나면 다 삭제. 아 그래 잠깐만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오늘 이후 이틀 동안 혼내지 않기. 어. 아 이틀 정도 까먹지 않을까? 그치 이틀 정도 까먹어. 혼내지 않기. 강렬일도 기억하는데. 아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력이 좋아서. 어 저기 죄송한데 여의짠 있잖아요 아버지. 오. 정회환으로 적었는데. 자 일단은 만약에 이거 쓰고 어길 씨 뭐 할지. 어 좋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원했던 거 있나요? 야 많아요. 어 오케이 많아요. 평상시에 어겼을 씨 적겠습니다. 어겼을 씨 뭐 원하시나요? 마빌리지 야자 타임. 마빌리지 야자 타임 아빠. 청산. 왜 어길 거야? 아니 어길 거냐고. 어길라 그러는데 상식 가져서 해야지. 그래서 아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돈 관련된 거 빼고 돈 관련된 거 빼고 이제 자 와빌리지 아자타임 각방 나를 놓아주기 이런 거 되냐? 아 잠깐만 근데 오빠 여기서 노임 당하면 오빠는 인생 끝이야. 아니 그 놓아주는 게 오빠 안 돼. 빚이나 이런 것도 다 갔어가지고. 아니 요즘 아니 요즘 민수 오빠 요즘 방송 보니까 안 돼. 그래 큰일 났어. 안돼 오빠 노임 당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어 이런 거 되나? 엄연히 컨텐츠니까. 네 말씀하세요. 은별이 다리 사이로 기는 쇼츠 하나 찍기. 오 좋은데요? 괜찮아. 아니 진짜 절대 아니 무조건 찍기는. 아 아주 와요. 어 은별이 다리 사이로 기기. 와빌리즈로 하죠. 어 좋네. 아 와빌리즈. 와빌리즈 터널. 와빌리즈 터널. 중득. 자 일단은 오늘의 컨텐츠가 그래서 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와나나님이 언제 제일 빡칠까. 솔직히 뭐 밖에 나가가지고 우스꽝스럽게 분장을 해도 이 사람 즐길 사람이에요. 맞아. 근데 가끔가다 빡치는 모먼트가 언제 나오냐. 여러분한테 훈수하거나 맞아 뭔가 열받는 말을 했는데 반박하지 못할 때. 어 맞아 반박 그렇죠? 반박 못할 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와나나 30분 동안 아봉시키고 옆에서 훈수두기 컨텐츠. 아 너무 좋네. 아무 확실히 아, 예, 예. 아, 확실해서 아무 확실히하고 저희 신변 지켜야 돼요. 아 근데 나 정확하게 이것만 말해줘. 예, 하기 싫은데 컨텐츠여서 하는 거야.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컨텐츠여서 하는 거야.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어디까지 해도 돼? 아 아니 아 저 하고 싶으신 말.
아 그냥 싹 다? 싹 다? 아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린 집짝이 싫어. 아 그렇지. 나 진짜 나 우리 수다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 우린 정말 하기 싫은데 또 멀리서 왔으니까 유튜브 깍은 또 얻어가야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벽에 불렀는데 그래 하고 왔어요. 언니 되게 많이 깐다 언니. 뭔가 많이 하고 싶나 봐. 불만 없다. 아니 아니 새벽에 불렀는데 그래. 아침 아침. 아침 아침. 나 누구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맞아 아침에 불렀는데 그래 하고 왔어요.